이 영상에서는 역할 분담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3인 플레이가 가능한 폭탄, 채우기, 선로, 캐는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2인과 4인일 때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설명할 것은 폭탄입니다. 멀리 쉽게 나가려면 폭탄 두 개가 필수라는 것을 명심해 주세요. 폭탄 3레벨이 터지는 반경은 4칸입니다. 4칸을 파시고 폭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오실 때 도구를 폭탄 놓는 전 칸에 놓고 나와주세요. 도구는 항상 앞에 있어야지 더 편하게 앞을 뚫을 수 있어요. 또 동시에 폭탄에 돌 넣는 것도 까먹지 말아주세요. 폭탄 들고 있는 사람한테 대시하면 폭탄을 떨구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폭탄과 연계되는 채굴 방법입니다. 시작하고 나서 채굴 담당은 자원의 배치를 보고 어디로 팔 것인지 팀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캐는 사람은 항상 폭탄의 시간을 주시하면서 폭탄 넣을 구멍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구멍만 파는 것이 아닌 현재 부족한 자원에 쓰는 것이 중요하겠죠. 도구 두 개가 모두 항상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구가 뒤에 있다면 캐는 사람 위에서 도구를 앞으로 당겨주는 것은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바로 이어서 선로 담당이 해야 될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채굴 담당의 오더를 듣고 선로의 진행 방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항상 선로를 둘 때 선로 밑에 플레이어가 지나갈 수 있는 길 한 칸에 여유를 두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해 주세요. 이번에는 역을 잇기 전에 하면 좋을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끝내기 전엔 항상 화물초와 선로를 채워두고 자원이 주변에 많다 싶으면 선로를 더 빼셔도 됩니다. 그리고 폭탄은 항상 두 개가 채워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고립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리스폰의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원리를 알기에 앞서서 리스폰하는 방법은 게임을 시작하고 나서 ESC 키를 누르게 된다면 리스폰이 보이실 거예요. 또 메인 메뉴 설정, 컨트롤러 관리에서 위험할 때 바로 쓸 수 있게끔 리스폰 단축키를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리스폰이 필요한 이유는 어려움과 극한 모드에서 자주 등장하는 한 줄 길 때문인데요. 막혔을 때 폭탄이나 선로를 들고 리스폰을 하게 된다면 원활하게 나아갈 수 있겠죠? 리스폰의 원리는 가장 가까이에 존재하는 도구 위로 스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차 머리가 더 가깝다 하더라도요. 하지만 도구가 너무 멀리 있거나 누군가 사용 중이라면 열차 머리 쪽으로 스폰하게 되어 있죠. 폭탄을 들고 리스폰할 때 열차 머리로 가게 된다면 착지하기 전에 몸이 밀려서 폭탄이 떨궈질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리스폰하기 전에 도구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도 미숙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대충 다뤘던 내용이 많은데 고급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